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위즈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아이즈원 뭐 입덕한 지가 진짜 꽤 됐는데, 아이즈원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그룹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뭐 한편으로는 좀 빡세게 좀 뭐가 1년에 막 두세 번씩 한국 컴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걱정도 되고 건강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니까 좀 쉬엄쉬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아이즈원은 이제 데뷔를 이제 할 때부터, 이제 프로젝트 걸그룹이 이제 형성됐을 때부터 이제 한국하고 일본 데뷔가 거의 확정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한국에서 꼭 활동 아니더라도 일본 노래도 들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곡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위즈원분들이 이게 기분 좋은 안녕이라고, 장원영님, 안유진님, 권은비님, 강희연님, 희토미님, 김채연님, 이채연, 이게 유닛으로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가 상당히 띵곡이에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일본 노래거든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저도 몰랐는데, 그냥 단순히 음만 듣고 좋다라고 생각했지, 이런 가사인 줄 몰랐어요. 굉장히 가사가 서정적이고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돈나니 돈나니 아이시아 테이테모. 뜻은 아무리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토치제니 토치제니 칸케이 와 르모노니. 갑자기 갑자기 관계가 끝나는 거구나. 그냥 이제 한국어 뜻만 읽어드릴게요.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마음에 엇갈린 운명이 미스테이. 그치만 정말 멋진 사랑이었어. 기분 좋은 안녕. 눈물 따위 흘리지 않아 괜찮아. 왜냐면 지금도 너를 좋아하는 건 변함없거든. 웃으면서 안녕. 많은 추억을 줘서 고마워. 땡큐. 왜일까 왜일까 행복하네. 내일부터 만날 수 없는데 괜찮은 척 이상해. 어째서 어째서 슬프지 않은 걱까. 모두가 걱정해 주는데도 꿈도 언젠가는 깨어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 러브러브의 유통기한. 되돌아봐도 후회하지 않아. 후련하게 안녕 위로 같은 건 필요 없어. 왜냐면 지금은 전혀 쓸쓸하지 않아. 굉장히 좀 약간 일본만의 그 감성 있잖아요. 제가 좀 일본 애니는 별로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일본 뭐 로맨스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런 감성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좀 보는데, 약간 진짜 그런 일본 노래라든지 그런 감성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사 서정적이고 솔직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정말 띵곡이니까요. 정말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위즈원분들. 아, 위즈원 아니더라도 한번 노래 추천해드려요. 이제 이게 아이즈원의 기분 좋은 안녕. 이제 일본어 발음으론 고키겐 사요나라라고 합니다.